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다이아제이입니다. 지금은, 걸렸네. 들켰네. 이런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. 저 혼자서 그냥 그런 행동을 했는데, 멀리 있던 친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그 행동을 본 거죠, 친구가. 그랬을 때, 들켰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그런 표현을 하지를 못해서, 아무튼 물어보고 물어보다가 이 표현을 이제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, 뭔가 몰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각이 됐다거나, 뭐 친구를 놀래키려고 했는데 친구가 알아챘다거나, 이렇게 하면 뭐, 걸렸네, 들켰네, 이런 표현 쓸수 있잖아요. 그리고 뭐, 다양한 또 다른 시츄에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이 표현은 eruditio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.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, erudition이라는 동사가 체포하다, 검거하다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erudit 끝에 동사 원형 형태인 en을 떼버리고 t를 붙입니다. 그래서 erudit 들켰네, 걸렸네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erudit. 근데 저희가 사전만 찾으면 erudition이라는 게 검거하다, 체포하다 이런 뜻이니까 검거되어졌네, 체포되어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. 이 동사를 가지고 들켰네, 걸렸네 이런 표현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. erudition, erudition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걸렸네, 들켰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됩니다. 독일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. 또 응용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신선한 표현으로 돌아올게요.